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매주 2시간 보내드리고 있어요. 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금요일에 한 번, 주간 눈여겨볼 만한 리포트들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팀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종형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면 PCB 자회사 실적 호조로 예상치 상회라는 실적에 대한 리뷰를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뭐 자회사 이야기도 제목에 있었고 하니 어떤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본업은 무엇인지 기업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영풍이라는 회사는 뭐 이렇게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영풍문고를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그 영풍문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영풍문고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이고요. 영풍그룹의 거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영풍이라는 이 지배 회사는 비철금속을 제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인 고려아연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27%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기들도 이제 그 아연 제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이제 본사에서 하고 있는 제련 사업부,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IT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T 사업은요, 대부분 이 PCB와 관련된 회사이고요. 상장된 회사는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실적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뭐 영풍전자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세적으로 지분율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일단 자회사 중에서는 고려아연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지분율은 여기는 이제 28.7%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보고서상에 있는 숫자상으로는 26.7%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작년 거라서 아마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 고려아연이 이제 그 지분법 투자 적용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이런 그 IT 관련된 회사들은 연결 법인으로 지금 연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풍문고도 일부 지분을 직접적인 지분을 이제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풍문고 지분도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는 24% 정도로 네. 나와 그 있네요. 최근에 이제 그 순환출자 관련해서 지분 변동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풍그룹의 거의 실질적인 그 지주회사 역할을 이 그러네요. 영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별로 좀 볼게요. 일단 영풍이라는 회사 자체는 영풍 그룹의 실질적인 이제 지배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업도 저희가 이제 규모로 봤을 때, 또 고려아연에 갖고 있는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살펴볼 만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네, 제련이라는 맞습니다. 본업인데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실적의 흐름은 어떠한지를 좀 보죠. 그 일단 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영풍이라는 회사는 경북 봉화에 석포 재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포 재련소는 아주 그 역사가 오래된 재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산 능력을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40만 톤의 아연 재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대략 한 33만 톤에서 한 36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만 톤의 아연 궤를 생산해서 가동률은 이제 83%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 아연 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황산은 부산물로 이제 생성이 되면 뭐그 비료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좀 생소하지만 뭐 카드뮴이라든가 황산동, 전기동, 그다음에 인듐
그다음에 이제 은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은부산물. 이 아연 그 광석에 은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연 광석에 조금씩 미량으로 네. 들어 있는데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추출을 해서 부산물로 이제 팔아서 또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기별로 이제 그 아연 판매량을 네.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제가 연간 생산 능력이 40만 톤 정도라고 네. 말씀드렸으니까 분기별로 이제 맥스 생산 능력은 한 10만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2017년까지는 분기별로 대략 한 9만 톤 이상 생산을 하다가 2018년 이후부터는 생산량이 분기 8만 톤 정도로 약간은 이제 좀 네. 줄어들었습니다. 7만 대도 있네요. 네네네. 뭐 다른 이슈보다도 그 석포제련소에서 네. 환경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제 그 약간 무단으로 버려서 네. 환경을 좀 오염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법원의 이제 판결이 이제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경북도가 20일 조업 정지와 120일 조업 정지를 이제 각각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영풍에서는 그 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조업 정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행정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20일 그 조업 정지 관련된 1차 법원의 판결이 이제 가동 중지 쪽으로 나왔는데 영풍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적 공방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법원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업 정지가 된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은 이제 행정 명령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당하다는 소송을 이제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환경부하고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이제 공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연 판매량이 그러면 17년 이후에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게 네. 이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생산량이 생산량 자체.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가동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지금은 염려할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네. 명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본사 실적에 있어서는 이제 뭐 부정적인 네.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이게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그 한 석 달 전이었나 그 1차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곧바로 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차 판결 네.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오랜 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본업에 있어서의 실적 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슈인 네, 만큼 네. 지켜봐야 할 네. 부분이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법원 판결을 네. 그냥 업데이트하면서 상황을 네, 네. 이제 봐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거는 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네. 자 그러면 최근 실적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그 3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풍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커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의 컨센이 그냥 네, 컨센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대략 한 170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추정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42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별도와 별도 외 이제 별도는 이제 그 영풍 에서 네. 그 재련사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자회사들의 네. 연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별도 실적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부진했는데 별도 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 실적이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원래 아연 가격이 이제 뭐 한 2,700불 정도 네. 3분기에 평균 가격으로 추정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빠졌죠. 예, 아연 가격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2,400불대에서 아연 가격이 성성이 됐기 때문에 본사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잘 네.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이 IT 자회사들의 실적의 등락이 상당히 좀 그 큰 상황인데요.
보시면 2017년 하반기에 실적이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배경에는 그 이제 주로 이 인터플렉스나 영풍전자가 애플과의 이제 그 아이폰과 네. 관계되는 부분에서 주로 이제 고객을 애플 주요 고객이 애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2017년 말부터 애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또 망가지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신규 고객처 이런 부분 확보를 통해서 3분기에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들보다도 이 영풍전자 이제 저희가 비상장 회사인데요. 영풍전자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뭐 그 중소형주 그 상장 기업 분석팀의 김상표 팀장님께서 네네. 주로 이제 이 PCB 회사들을 그 커버를 하시는데 전망이 아주 지금 향후 전망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ITG 자회사들은 작년과 올해 뭐 상반기에 아주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점진적으로 조금 상황이 나아질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분기 네.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 이익단에서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다만 본업은 아연 가격이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네. 생각보다 더 크게 하락해서 오히려 좋지 않았는데 PCB 이제 자회사들의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이건 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연결해서 내년도 네.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 내년도도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연 재련업은 물론 이제 그 조업 정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판결의 이슈가 좀 남아 있긴 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는 게 일단 아연 가격도 올해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 부진의 1차적인 원인이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네. 우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좀 그 1차 합의 관련된 기대감들이 네. 높아지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연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도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재련사다 보니까 그 아연 재련 수수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저희가 네. 이제 매번 뭐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연 재련 수수료가 지금 뭐 11년 내 고점 수준까지 반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아연 재련 그 수수료를 약 한 70% 정도는 이제 컨트랙으로 쓰고 있고 한 30% 정도는 스팟에서 쓰는 걸로 추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올해 그 아연 컨트랙 재련 수수료가 245불이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불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컨트랙 아연 재련 수수료는 스팟 재련 수수료보다는 높았던 적이 이 대부분이었기 네. 때문에 아. 내년도에 그 컨트랙 아연 재련 수수료도 올해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아연 가격도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도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갈지 네. 그게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련 수수료까지도 올해보다 내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본업에 있어서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 IT 자회사들 같은 네. 경우에도 PCB 업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자회사들 실적도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걸로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네. 내년도에 이제 아연 연 재련 수수료 상승에 의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은 물론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올해보다는 네. 뭐 좀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에서 중요한 재련 수수료도 일단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아연 가격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보다 네.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다라는 것 본업에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PCB 쪽 자회사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네. 영풍 내년도 나쁘게 볼 이유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좀 추려서 혼자 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타겟 프라이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까지 보죠. 그 일단 제가 제시하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이제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이요? 네. 네. 지금 주가가 이제 63만 원. 네, 60만 네. 원 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걸로 네. 나옵니다. 이 100만 원의 목표 주가는 이제 부분별 밸류에이션의 합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재무 구조도 아주 우수하고 자회사 가치도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영업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EBITDA 밸류에이션과 네. 이제 순차익금을 이제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약 2,100억 원의 순 현금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만 지금 뭐 2,000억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조업이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영업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국내 철강사들이 대부분 EBITDA 밸류에이션이 6배 정도는 다들 받고 있는데 그 절반 수준인 한 3배 정도만 밸류에이션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업 가치는 대략 뭐 한 4,800억 네, 정도 네,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뭐 2,000억 이상은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당 가치가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한 26만 원 정도 네.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투자 자산 가치라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 영풍의 지분을 직접 지분이 27%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아, 고려아연의 지분율이요? 고려아연, 네네. 네. 이 고려아연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7%의 지분 가치만 봐도 네. 2조 이상으로 이제 볼 수 그러네요.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나머지 코리아 서킷이나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이런 IT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가 좀 있다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무시해도 그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가 예, 네, 맞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회사들 가치가 이제 매우 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영풍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1조 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아주 이제 자회사 가치, 영업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회사가 그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 빌딩을 네. 또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영풍문고 빌딩 가치만 하더라도 네. 네, 아주 상당히 이제 뭐 수천억대 이제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현역 사거리에 있는 그 본사 빌딩 여기는 이제 고려아연도 입주해 있는데요. 네. 그 회사 그 건물만 가치해도 뭐 한 장부가가 거의 한 700억가에 된다.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아주 이제 저평가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또 약점이 네. 또 있지 않습니까? 석포재련.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이 PER 밴드가 아니고 이제 PBR 밴드인데요. 네. PBR 밴드. 예, PBR 밴드입니다. 네. PBR 밴드인데 지금 뭐 PBR 0.3배 수준으로 뭐 거의 그러네요. 그 자산 가치를 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길게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 그리고 갖고 있는 이제 자산 가치만 네.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라는 부분, 물론 본업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보수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풍에 대한 이야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100만 원 제시하고 네. 있다는 것, 다만 중장기로 보고 계시다는 것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정형 투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